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글자가 왼편으로 왔다가 오른편으로 왔다가 그랬죠.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은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과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정의하고 플라톤은 이렇게 정의하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동양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서양에서는 이렇게 각각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확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장, 여기는 지난주에 보시면 잘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셔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수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사람들마다 동양에서 서양에서 북한에서 남한에서 그 의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일 텐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면 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바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의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의는 뭐 우리가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수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인간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산상순에서 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로운 삶, 이 의. 예. 근데 이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율법적으로 문자만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면은 죄와 욕심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겉으로만 자신의 종교적인 명예를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겉으로 이걸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을 말씀하셨어요. 즉 내면을 말씀하셨어요.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변화된 내면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나와야 돼요. 천국 마음을 가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서 네 가지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네 가지 복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천국 마음. 천국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 이것이 이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내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서 온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열매를 사가. 나는 포도나무 열매 맺으면 안 돼. 포도 열매 맺으면 안 돼. 나는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어야 돼. 사과를 맺어야 돼. 노력합니까? 노력 안 해도? 다른 거 안 맺으려고 해도 사과나무는 뭐가 맺어집니까? 사과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 내면을 만지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심령이 애통하게 되어졌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천국 마음이 된 거죠. 오늘 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번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우선은 예수님이 먼저 팔복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대로 사셨어요. 산상수훈 가르치시기만 하시고 자기는 안 지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 보면 이 산상수훈이 펼쳐진 삶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과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 자,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셨고, 원수된 인간들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오른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았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면서 그것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못 박는 원수된 죄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대로지요. 원수된 우리들,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되는 키예요.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 된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닮아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그건 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고 때리고 우리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오셔서 빛을 밝히시니까 사람들이 이 빛이 싫고 이 빛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빛과 사랑의 삶을 사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고난당하였은즉 너희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마귀에게 사로잡힌 죄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돈으로도 안 돼요. 뭐 돈으로도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됐더라면 돈 많이,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주님이 돈을 교회에 많이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천국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지 천국 마음을 품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내면은 변화되지 않은 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결단코 살아낼 수 없는 삶이 산상수훈이에요. 원수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 본성으로 안 되거든요. 오직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DNA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원수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건 이제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본능적인 감정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아,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하고 저 사람의 재산을 뺏고 저 사람을 막 아무렇게나 막 흔들어대도 저 사람은 가만히 무저항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고 나를 이용해서 내 것을 더 빼앗고 나를 더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잃어버린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나에게 손해를 입힌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손해를 본 내 인생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은 호소하고 고발, 고소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건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복 가운데 가장 절정이라 그럴까요? 가장 그 절정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절정이에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빛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과 어두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았을 때 우리는 그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내 본능으로 어떻게 돼요? 근데 누가 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셨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자신의 삶을 내 안에서 사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끌어내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고생 많고 죄 많이 짓는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빨리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죠.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이용하기만 하고 남을 쓰러뜨려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정말 특별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해코지하고 핍박을 해도 그대로 있고 오히려 나한테 자꾸 용서하고 나에게 주는구나. 이걸 이용해 먹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러나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햇빛과 비를 골고루 다 주신다 그랬어요. 햇빛과 비는 대표적인 상징 단어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자기의 어떤 뭔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고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것도 산상수훈하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미움이 막 점점 커지고 막 분노가 점점 커져요.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 마음을 가진 너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그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면서 미움을 이기고 복수심의 분노를 이기고 그 사람이 한 악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꼬 그놈의 인간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악한 거잖아요. 그 인간 확 가다가 그냥 깨골창에 엎어져가지고 코가 나 깨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아, 그 사람 정말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처럼 받는다면 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를 사랑한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와 크게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존귀한 존재예요. 그는 죄를 지어서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됐지만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감정이에요. 사랑을 자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아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몰라서 하시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이 미움의 감정을 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내가 뭐 없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서 그냥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은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도 미운 감정이 아직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종종 예를 들었던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 국가 이름은 잘 어느 나라 분인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 스웨덴인가 어딘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잡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심한 고문을 어떤 독일군 장교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2차 세전이 끝나고 이제 자기가 간증 전도 집회를 쭉 다니는데 어느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고 나서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오는데 저 뒤에 자기를 고문했던 그 장교가 나오는 거예요. 보는 순간 너무너무 밉고 그 사람만큼은 내가, 근데 이제 초청해서 나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때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너무 들끓어 올라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막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마음은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옵니다. 주님,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는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그 순간 의지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그 사람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했다는 이 유명한 이 세계적인 간증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은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할 때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은 뭔가 하면요, 내가 입은 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인격적인 그 모독을 입은 손해, 이것은 누가 나의 이 손해를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 우리 속의 기쁨은 소멸될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결국은 우울증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용서하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에는 이제 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 중에서 더 큰 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최고의 상이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코리 텐 붐 여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 전도의 사람이었는데도 자기의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천국에서 그 상이 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상이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친한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뭐 적어도 상이 조그마든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걸 보면 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천국에서 상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이제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막연하게 주님이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시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사람이 뺨을 만다는 게 심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것을 말하죠. 실제로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갚아주지 않으면 이 억울한 마음이 참 가라앉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이 본능은요. 그래서 이 분노가 반드시 복수할 기회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분노는 복수를 불러오죠. 그럼 상대방이 손해를 또 가져왔습니다. 보통은 내가 받은 것보다도 더 크게 돌려주게 되기가 쉬워요. 그럼 상대방은 또 고통을 입은 것 때문에 나에게 또 복수하고자 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불러오고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복수는 더 큰 복수를 계속 불러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뺨을 친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맞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깡패가 막
무란당이 나를 폭행을 가했는데 그대로 막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경찰에 고발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인격적인 모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서 때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한 거죠. 사실은 내가 믿기보다는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미워서 우리에게 모욕을 이제 가한 거예요. 천국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서 원수들이 폭력을 가하고 모욕적으로 나를 파괴시키려고 내 인격을 파괴시키려고 막 할 때에 우리는 같이 같은 복수심,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저항이죠, 무저항. 무저항의 사랑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분노와 복수는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 분노와 복수, 이 악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세상에 퍼져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희생이 그들을 못 박는 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듯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나의 분노와 복수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무저항의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 대 때리면 왜 같이 한 대 못 때리겠습니까? 두 대도 더 때려줄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인데 그걸 십자가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천국 마음으로 분노와 복수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사랑으로 반응할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뺨을 맞았다고 해서 인격이 손상되거나 창피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어떤 뺨 맞을 짓을 했으면 그건 좀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맞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크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맞는 것은 문학적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문자 그대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인격적인 어떤 파괴적인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뭐가 크겠어요? 하늘에서 상이 큰 거죠. 그러니 너희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적인 이제 손실입니다.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손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물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물질적인 어떤 필요를 옷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서 요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주며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건 물론 원어를 보시면 억지로 강탈해 가는 자입니다. 네, 억지로 뺏겼어요. 그거 다시 내놔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내가 가진 이 물질 아깝죠. 귀중한 거죠. 그러나 더
물질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주신 천국의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영생을 얻은 은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게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축복보다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닮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게 가장 소중해요. 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나라는 존재, 근데 그 물질 조금 때문에 내 격이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깝고 인색하고 주라는데 주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으니, 그 작은 것. 아, 목사님 그게 작아요. 나한테는 그렇게 큰데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스러운 축복에 비하면 물질은 작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을 못 주느냐?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예. 그래서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얼마나 더 귀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돼요. 돈이 많이 번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됩니까? 지식과 소유로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 물질을 요구하고 가져갈 때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의 이제 그 일생을 유튜브로 듣게 됐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거지를 만나든 뭐 술 취한 사람이 만나서 뭘 달라고 하든 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포켓에 있는 건 일단. 그 하루는 또 술 되게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 유폐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좀 물질적으로 늘 주머니가 비어있어요. 사람들이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 줄 필요 없다. 가서 그 술 마시고 그 뭐 노름하고 그 엉뚱한 데 쓰는데 그 돈 뭐하러 주노?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챔버스는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니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날도 술이 많이 취한 아주 행패를 부리는 불량배 같은 사람의 돈을,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달라고 이제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지갑을 보니까 2만 5천 원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가진 것이 2만 5천 원밖에 없으니까 2만 5천 원만 다 이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기 하숙, 이게 그 자기 주인집 새 들어 사니까 주인집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한테는 줄 필요 없어요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로부터 알지 못한 사람에게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거기에 2만 5천 원의 3배 되는 7만 5천 원이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돈은 제가 미국 뭐 달러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던 거죠. 여러분, 돈이 아까워서 거절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실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로 하나님은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워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인색하게 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전에 한번 예를 든 것처럼 크리스마스 날 선교사 부부가 맥도날드 가게에 들어가서 맥도날드를 먹고 있는데, 빵을 시켜서 있는데 밖에 맨발로 두
누나와 남동생이 물끄러미 안에 있는 거지나 마찬가지죠. 맥도날드가 먹고 싶어서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맥도날드를 더 주문해서 아이들에게 문을 열고 나가서 줬습니다. 아이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요 선교사님 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일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나도 인색해.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은 참 인색한 하나님인가 보지.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31절이 사실은 황금률인데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저는 이걸 마태복음 7장 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근데 나에게 없는데 달라고 했던 데서 빌려서 억지로 이것을 내가 무리하게 만들어내서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잘 판단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 말씀 중에 보면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라 한 말씀을 한번 의사에게 적용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의사 선생님 지금 어디 좀 나고 갑시다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당장 아주 위독한 중병에 걸린 그 응급 환자를 지금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고 환자에게 십리까지 가주라고 했으니까 환자를 팽개치고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와 이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물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주님이 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남을 우리는 섬기는 것일 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적인 정신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모으면 그게 쌓여가는 기쁨도 좋지만 남을 행복하게 하는 기쁨은요 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내 작은 희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모아서 그것으로 나의 기쁨만을 가질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을 주고 내가 희생해서 나누어 줄 때 다른 사람이 내 희생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은 10배나 더 하죠. 예. 지난주에 설교 길게 해서 오늘은 짧게 하려고 줄여서 어떻게 했는데도 길어지는데 오후 예배까지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3대지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라는 겁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것, 뭔가 빌려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세상 기준으로는 다 사랑이죠. 사랑하고 선대하고 빌려주는 것 다 사랑이죠.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은 이 범위 안에서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믿어주고 잘해주는 그 정도 범위의 사랑은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니까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사람, 오스왈드 챔버스처럼 술 취한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밤길을 가로막고 나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에게도,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예. 그때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믿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을 넘어서서 아버지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정도로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멈춘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모시는 아버지는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아서 아버지를 알아요. 옛날에 그 동네 사람들끼리 막 그 옛날에 살 때는요, 쟤 보니까 네 누가 자녀제, 누구 아들이제, 네 누구 딸내미제, 보니까 하는 행동이나 풍기는 거나 그게 그 집에서 자랐고,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가 사랑의 범위를 더 넓게 확장시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마라. 항상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깊은 정신, 그 천국 마음을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가장 큰 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한 건요, 상이 없대요. 그래서 36절에 35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된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랑이 너희 속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DNA를 받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이 다 마쳐갑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줄수록 더 많아지고, 이게 37절은 안 했는데 주보나 여기 보시면 맨 끝에 그 38절에 있잖아요.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려. 주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오스왈드 챔버스가 경험해서 알았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랑, 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세요. 사랑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 자꾸 줘보세요. 자꾸 이상하게 커질 겁니다. 많아질 겁니다. 주님이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사랑을 하다 보면요, 커져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기 바랍니다.
내 그 교제의 범위가 있고 내 사랑의 범위가 여러분 있잖아요. 폐쇄된 것을 깨뜨리시고 개방하세요. 더 넓히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을 품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넓혀져가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결국 천국의 마음을 가졌느냐가 문제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폐쇄적인 마음을 가졌느냐? 천국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을 점점 더 많은 이웃을, 더 많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때 나는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고 흘려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